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노새를 만드셨는데 노새를 창조하고선 노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을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지내라. 그러자 노새가 5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20년만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노새는 20년 뺀 30년을 쉴 새 없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개를 창조할 때 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집을 지키면서 25년간 살아라. 그러자 개가 25년은 너무 깁니다. 좀 빼주십시오. 10년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숭이를 창조하고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재주를 피우고 재롱을 피우면서 20년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저도 한 10년이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려라 라고 하자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요, 20년은 너무 적습니다. 노새가 마다한 20년과 개가 마다한 15년과 또 원숭이가 마다한 10년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렇게 길게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돼서 사람이 20년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20년간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20년간은 노새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 15년간 개처럼 집만 지키면서 살다가 늙어서는 10년 동안 원숭이처럼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재주를 피우면서 즐겁게 해주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아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 손주를 보시면서 많이 기쁘셨죠? 그렇지만 손주 보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물론 그러면서도 많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강론 때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아이 쌍둥이 돌잔치에 갔었습니다. 아유, 하나도 아니라 둘이다 보니까 아주 그 돌잔치 자리가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 한쪽에서 울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튀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 살 위에 누나도 있는데 세 명의 아기가 트윈스가 아니라 뭐 트리플로 아주 뭐 난장판이었습니다. 둘이 쌍둥이가 돌이니까 거기에 부모의 집중이 모아지니까 자기한테 관심 달라고 막 계속 울고 또 누구 돌잔치인지 모르게 거의 너무나 그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부모뿐만 아니라 시가와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돌을 맞이한 이 쌍둥이 손주들을 어울리려고 재롱도 피우고 맞춰주는 모습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예화에서 원숭이의 삶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재롱도 피우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첫째 아이
까지도 달래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혼에 빠지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식전에, 그러니까 식사 전에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이가 한 집안에 태어나면 축복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두 배로 축복을 받으셨겠군요. 그리고 또 그날이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다음 날인가 그랬는데, 성탄절 때 태어났으니 아마 곱배기로 더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이 기도를 저분들이 들으면 달가워하거나 동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내 기도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그 내색하지 않고 기뻐하고 돌을 맞은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왠지 모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화를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병신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병신년이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병신년이라면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병신년은 원숭이띠의 해죠. 잔나비띠 해. 원숭이란 동물은 제일 민첩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천부적인 꾀와 재주를 가진, 그래서 영리함과 변화의 수호신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특별히 병신년 또 잔나비띠 해인 올해 저희 분당은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움에 잘, 그리고 또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우리 본당 공동체가 살아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원숭이는 무리를 지어 사는 특징이 있죠. 또 모성애가 아주 지극히 대단한, 또 뭐 사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모성애가 정말 대단한,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본당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또 세상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화에서처럼 원숭이는 자신이 가진 재주, 또 민첩함, 영리함 등으로 사람들에게 재롱을 피우면서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동물이죠. 그런 동물로 우리는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쇼, 동물원에 가서도 원숭이 재주 피우는 거 많이 보죠. 그런 원숭이처럼 내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한 그러한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시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정말 원숭이, 그런 원숭이를 닮은 그런 삶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새해 아침서부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서로 복을 빌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해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기쁜 날인 것은 서로가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이죠. 새해는 우리 인생을 기쁘고 풍요롭게 하는 원천을 감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 복을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것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과 고통 지우고 없애고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이 더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느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 믿기 때문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서로의 복을 빌면서 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느끼게 해주는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복음 독서 안에서 민수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남의 복을 비는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고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인사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복되다 생각할까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인사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하죠. 당신이 복을 받으면 나는 기쁘다. 너가 행복하면 나는 기쁘다. 라는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내면 깊은 데에서는 사실 남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원천적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우리 또한 처음부터 복 속에서 태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손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까? 그때 그 아기는 그 비는 복을 알지 못했지만 그 복을 느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때 받은 복은 내가 남에게 빌어줄 때 새롭게 느껴져 올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평화의 날,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날 우리는 복음 때 그 아기의 탄생을 듣고 봅니다. 또 아직 구유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평일에 성당을 자주 안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유조배 미사 때 오실 때뿐이 못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구유를 들여다보시면서 조배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유를 조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배를 합니까?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조배를 하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조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갓난아기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기쁨,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이죠. 그저께인가요?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은 아기 예수님,
그리고 이 아이는 무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받은 아기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무언가 될 거다라는 기대에 찬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을 받은 예수님이었기에 우리 오늘날의 구원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주와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서 그런 복을 빌어주죠. 그런 복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아기가 계속적으로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원수기를 닮아서 자신이 가진 그런 재주, 재능, 또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착한 인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 안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모두에게, 그리고 현재 순간에 감사를 할 때 우리는 내 존재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 자신한테만 모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말하자면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의 복을 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는 그런 복을 하느님께 청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6년 병신년 한 해에도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그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